오늘 굉장히 스펙타클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와, 아, 오늘 텐션 좋으시네. 텐션 좋지? 그래, 걷자기. 야, 우리 변산반도 국립공원. 야, 여기가 국립공원이더라고. 변산반도가 뭐야? 여기 변산이고요. 반도는 이제 삼면바다. 세윤이가 똑똑해졌어요. 대박 네? 1년 직군이 똑똑해졌어요. 맞아, 사실 이런 거 형 모르셨잖아. 나 공부해, 지금. 1박 2일에 내 삶에 많은 걸 바꿔놨어. 야, 서로 너 드라마 찍었어? 아니, 5월부터 이제 시작해요. 신민아 씨 봤어? 봤지? 오. 야, 너 진짜 여배우복도 많다. 아, 저는 진짜로. 신민아 씨. 아, 미나, 그, 너무 예쁘시다. 우리 때 미나네요. 너무 예쁘시다. 우리 때 미나네요. 전화받아 미나밖에 없었지? 전화받아. 오늘 텐션이 최고조에 올라있네요. 내가 못 따라가겠네, 세윤이 형을. 어, 되게 괜히 좋아. 야, 여기 엄청 좋다.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약간 다른 세상 같아, 다른 세상. 되게 힙하지 않냐? 이 공원 괜찮네. 너무 좋다. 이쁘네. 대나무 길. 아, 길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 좋네. 좋다, 진짜 좋다. 길이. 와, 예쁘다. 얘. 와, 뭐야. 너무 멋있다. 세 명, 삼형제. 둘이 가족 같아, 가족. 오늘 커플룩이거든? 근데 형들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누가? 백상 간다며, 백상. 노미네이트가 뭐예요? 거기에 이제 후보에 올랐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아, 너무 무시했어. 모를까? 노미네이트를 몰라. 얘는 유학파인데 노미네이트를 모를까? 노미네이트로 물어봤는데. 그 뜻을 물어본 줄 알고 조연상으로 가는데. 아, 제가 대학로 선배들 같이 연계해가지고 막 우러러봤던 선배들이랑 같이 됐어요, 후보가. 누구 지금?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야. 거기 최재훈 형이랑 마우스 이희준 선배님. 아, 예. 그리고 김지훈 선배님. 오정서 선배. 아, 오정서 선배님이 타겠다. 그러니까. 축하드린다고 꼭 좀 전해줘. 오정서 형님한테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보내고 싶은데. 내가 아니까. 네. 예, 인사드려.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김선아 좀 유력하지. 작년에 이어서 문세윤 씨가 이번에 또. 아, 진짜? 아니, 야, 세 번째 놈이 아닙니까? 3연속. 제가 예. 이번에 안 되면 똥 쌀 거라고 했는데. 야! 저는 이제 프로 노미네이터로 활동하는 게, 네. 아, 프로 노미네이터. 진짜. 아, 이게. 세 번 오른 사람은 있어도 3년 연속 간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꾸준하게 활동했다는 걸 좀 칭찬해주고 싶고. 누군데 후보가 누구예요? 재석이 형. 신동엽. 우와! 유재석. 우와! 이승기. 우와! 조세호 하나 만만하네. 세호 형! 그래. 얼굴만 보자, 그냥. 아, 세호 형도 그 생각하고 있어. 문세윤 있네! 세호 형 보자. 그게 아니에요? 이러고 들어오지. 정훈 형은 축하할 일 없어요? 없어요. 건강하시죠? 네. 축하합니다. 건강하면 최고예요. 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서도
감탄하시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정말 예쁘죠? 네, 너무 멋있어요, 여기.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야, 이거 무슨 책봇 아닌가? 야, 일부러 심어놓은 것 같아, 촬영하려고. 아니, 너무 예쁘네. 우리 포스터 촬영을 여기서 했어야 되네. 진짜? 오늘의 여행 장소는 자연이 빚은 보물로 불리는 고장,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와. 부안군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변산반도의 산과 바다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인 내변산입니다. 내변산.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지금 이 계절, 이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풍경인 만큼 네. 준비한 오늘의 여행 컨셉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우리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치고 나가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뒤로 빼, 뒤로 빼. 마법처럼, 마법처럼. 소리가 이쪽으로 나가네요, 지금. 오늘 하루 부안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예정입니다. 와, 제철 아름다움이야. 딱 지금만 느낄 수 있는 야 제철 예능. 제철 뷰티. 와. 어떤 조합으로 오늘 여행을 할지 팀 나누기는 또 다른 아름다운 곳이 좀 더 들어가면 있어요. 아, 좀 보여줘야지. 이동해서 팀 예. 나누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와, 근데 여기 예쁘다. 야, 오늘 비 안 왔으면 좋겠다. 날이 진짜. 이렇게 예쁜데. 그니까. 나 이렇게 걷는 게 너무 좋아. 야, 좋다, 여기. 힐링. 와, 색깔 봐. 우와. 아, 예쁘다. 아, 이 사운드가 좋아, 이게. 물소리. 졸졸졸졸. 우와. 오, 뭐야, 이거 산에 오, 예쁘다. 있어? 오, 뭐야, 이게 폭포야? 자연산이? 이건 강이야? 절경이다, 아, 너무 절경이야. 이뻐? 아! 아! 와, 죽인다, 여기. 야, 여기는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늘 배경 최고다, 진짜.